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목이 또 후반부에 오니까 또 목이 조금 갑니다. 지난 월요일날까지 좀 쉬어서 좀 괜찮은 듯 하더니 또 계속 수업하니까 또 목소리 조금 갑니다. 제가 이 자료를 잘못 보내가지고 그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보통 이제 자료를 만들 때 이제 지난주에 포맷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문제를 만들거든요. 그럼 지난주 걸 불러와야 되잖아요. 지난주 걸 불러와서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이제 3주차로 이름을 바꿔야 돼요. 새로 저장해야 되니까. 3주차로 바꿔놓고 이제 작업을 해요. 근데 이제 3주차로 바꿔놓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컴퓨터가 인식하고 있는 거는 바꿔놨을 그 당시에 저장 상태. 그러니까 2주차 내용이에요, 아직. 내용은 2주차고 이제 파일은 3주차로 바뀐 상태에서 작업을 다 했어요, 이제. 작업을 다 해서 이제 다 했다 생각하고 보낸 거예요. 근데 그걸 저장을 하고 보내야 되는데 그냥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2주차 내용이 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가끔 이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다른 분인데 제가 아니고 모의고사를 그렇게 낸 거예요. 모의고사를 40문제 모의고사를 그것도 전국 모의고사를 전국 모의고사를 그렇게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 모의고사고 40문제가 똑같은 게 나네요. 완전히 그냥 큰 사고 친 거죠, 그렇게 되면. 근데 재미있는 거는 모르고 푼다는 거죠. 모르고 푼다는 지난 똑같은데 모르고 푼다는 겁니다. 참 재밌습니다. 자, 오늘 문제 아직 못 풀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쉬는 시간까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투자론이죠. 74쪽, 75쪽이고요. 자, 이 투자론은 한 8문제까지 출제가 되죠. 투자론에서 지금 제일 앞부분에 해야 될게 이제 지렛대 효과입니다. 요거는 단일 주제로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고요. 뭐 계산 문제로도 나오고 또는 이론 문제로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험과 수익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제가 이런 주제를 자꾸 써드리는 이유가 물론 기본서에도 그렇게 주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주제 속에서도 체크해야 되는 소 주제들이 있죠. 제가 사실 지금 좀 오래돼서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11월, 12월 달 처음에 수업을 할 때는 이렇게 나무를 그리듯이 큰 줄기를 잡고 가지 그리고 잔가지 그리고 잎사귀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하나의 굵은 가지라고 보면 되죠. 줄기에서 나온 가지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속에 잔가지들이 있는 거죠. 잔가지 주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화폐 시간 가치라는 게 있고요. 화폐 시간 가치. 그다음에 현금 수지 측정이 있죠. 돈 들어오고 나가는 거 측정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투자 분석 기법입니다. 이거 오늘 다 못합니다. 투자로는 한주 만에 다 못하는 주제죠. 여기까지 정도 할 거예요, 오늘.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수업을 할때 예를 들어 위험과 수익 나눠지잖아요. 그럼 위험의 개념, 위험의 측정, 위험의 종류, 위험 관리 기법, 요 위험 속에서도 이렇게 주제가 나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기본서에는 그렇게 안돼 있단 말이에요. 기본서에는 이것저것 잡다한 걸다 수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기본서에 있는 그 목차라든가 이런 순서하고 제가 수업할 때 이렇게 하는 건 달라요. 제가 수업할 때 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출제되는 주제에 맞춰서 하는 거, 출제되는 주제. 그러니까 출제될 가능성이 없는 거는 여기 판서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큰 줄기에서 작은 줄기를 이렇게 타이틀을 쓰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위험의 개념 이렇게 하면 위험의 개념이 뭐지? 예, 읊을 수 있어야 되고요. 위험의 종류가 뭐가 있지? 하면은 사금법인위 했잖아요. 사업상 위험, 금융적 위험 이런 식으로. 또 위험은 뭘로 측정하죠? 그러면은 표준편차나 분산으로 측정. 예, 또 위험관리기법에는 어떤 게 있죠? 위험관리기법 하면 위험한 투자를 아예 안 하는 방법,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 보수적 예측 이런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예, 이 시험 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야. 예, 그런 것만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만. 예, 포트폴리오도 가면은 포트폴리오의 개념, 포트폴리오는 개념은 분산 투자죠. 이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얻으려는 효과는 위험을 줄이는 거는. 그럼 위험을 줄인다고 할 때 모든 위험을 다 줄이는 게 아니라 그랬죠. 비체계적 위험만 줄이고, 예, 비체계적 위험을 보다 많이 줄이려는 줄인다면은 그 방법은 예, 구성자산수를 많이 하는 방법이 있거나. 수익률 변동 방향이 반대로 하는데 그 수익률 방향이 반대인지 같은 방향인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상관계수라는 게 있다. 이런 흐름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면은 거의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써드리는 거예요. 주제들을.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지렛대 효과 하면은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내 자본의 수익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 돈을 쓰는데 내 자본의 수익이 어떻게 해서 올라가요? 다른 사람 돈을 쓰는데 어떻게 내 자본의 수익이 올라갈 수 있죠? 다른 사람 자본 사용하는 그 대가가 싼 이자일 때 가능한 얘기죠. 예, 싼 이자로 빌려와서 예를 들어 6%로 빌려와서 8%의 수익을 낸다면 내 돈도 1억 투자하고 남의 돈도 1억 투자한다면 벌기는 똑같이 8% 버는 거예요. 내 돈도 8% 벌고 상대방 돈, 남의 돈도 8% 버는데 남의 돈 대가는 6%만 주면 되니까 그 나머지 2%는 나한테 넘어온다는 거죠. 내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본 수익은 10%가 되는 셈이죠. 그죠? 자, 그렇게 하면은 남의 돈을 1억을 더 쓴다면은요. 첫 번째 1억, 두 번째 1억, 그 다음에 내 돈 1억까지. 그럼 총 3억이잖아요. 각각 8%는 벌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 돈 8% 번 것 말고도 남의 돈 첫 번째 1억 두 번째 1억이 각각 번 8%에서 각각 6%씩 주고 남는 2%씩은 얹고 얹으면 12%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할수록 나한테 얹어지는 거는 많아지겠죠. 맞나요? 그래서 내 자본 수익을 높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이런 지렛대 효과는 크게 나타나죠. 근데 문제는 예상대로 수익이 높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자보다도 낮게 나타날 때는 오히려 내가 번 것에서 얹어서 이자 채워줘야 되죠. 그럼 나는 점점 수익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부의 지뢰 효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키포인트는 바로 이 이자율입니다. 이자율보다 총자본 수익률이 얼마나 높냐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 차이 있죠. 차이. 지금 이게 6%라고 그랬고요. 8%라고 했잖아요. 차이를 몇 퍼센트 포인트 2% 포인트 이렇게 불러요. 퍼센트와 퍼센트의 차이를 부를 때는 자 2% 포인트만큼의 차이인데 지금 제가 지분 수익률 할 때 여기가 10%가 될 때는 어떤 경우였어요? 남의 돈 1억과 내 돈 1억 똑같이 쓸 때죠. 똑같이 쓸 때는 요거 한 칸만큼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남의 돈을 2억을 쓰면은 요거 2% 포인트의 두 칸만큼 올라오게 되거든요. 맞나요? 그럼 이게 지금 이 뒤에 곱하는 게 바로 뭘까요, 이게? 남의 돈을 내 돈에 예, 몇 배? 이 바로 부채 비율이라고 부채 비율. 예, 부채 비율이라는 것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 비율과는 다르다 그랬죠. 예, 대부 비율은 전체분의 남의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비율, 저당비율, 융자비율, 차입비율, 담보인정비율 이게 같은 뜻을 나타내는 용어가 굉장히 다양한데 부채비율은 오직 하나 요거밖에 없어요. 예, 이거는 내 거분의 남의 거라는 거죠. 요때 사용하는 거 요때. 그죠? 이거를 알면은 굳이 지분수익률 공식을 몰라도 얼마든지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지분수익률은 원래 이렇게 해야 되죠. 지분투자액분의 지분수익이죠. 여기가 지분 수익은 총 자본 수익에서 이자를 빼는 거죠.
이게 이제 표준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이 방법을 안다면은 굳이 이렇게 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풀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5%예요. 자, 5%. 여기가 9%예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보통 문제 내듯이 총 자본 1억에 지분은 4천만 원, 저당 대출 받은 거는 6천만 원. 이게 5% 이자다 이 말이야. 이자율이 5%. 예, 이걸로 번 전체 수익이 총 자본 수익이 900만 원이에요. 자, 이럴 때 지분 수익률을 이렇게 보통 이렇게 묻잖아요. 보통 이렇게 묻거든요. 이렇게. 이러면은 지분 투자액 4천분의 900만 원에서 곱한 거 빼서 계산하면 되죠. 근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푼다면은 어떻게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보는 거예요. 이게 총 자본 1억으로 900을 벌었다는 얘기는 9%잖아요. 예, 이게 지금 차이가 많이 날수록 예, 지뢰 효과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차이가 클수록 얼마나 싸니자냐. 싸니자로 빌려와서 높은 수익을 내면은 그만큼 많이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뻥튀기를 하는데 얼마만큼 뻥튀기 하는 거예요? 내 돈 분의 남의 돈. 1.5배가 되는 거죠. 남의 돈은 내 돈의 1.5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4% 포인트죠. 4% 포인트를 곱하기 1.5 하면은 총 6% 포인트만큼이 뻥튀기가 돼요. 어디서 뻥튀기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뻥튀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분 수익률은 15%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헷갈리시면은 그냥 표준적인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쉬운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쉬운 사람들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다만 문제에서 지뢰효과의 크기를 묻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만큼의 지뢰효과가 나타나느냐 그 크기를 물을 때는 이 차이를 대답해줘야 돼. 이 차이, 이 차이를,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고 요거 계산해서 2%포인트가 지뢰효과의 크기다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풀 때는 이 자체가 이게 지뢰효과의 크기의 얘기지. 지뢰효과의 크기가 아주 그냥 바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남의 돈을 사면서 얼마만큼 뻥튀기 하느냐 그 뻥튀기 크기를 묻는 거예요. 지뢰효과 크기가. 그러니까 싼 이자에다가 남의 돈 몇 배 사용했는지를 알면은 그 지뢰효과의 크기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셨죠? 예, 그래서 그 요런 방법이 좀 헷갈리시면 각각을 계산해서 9%와 15%를 계산해서 6% 포인트를 찾든가, 아니면 이 방법이 괜찮으면은 이 얼마나 싸니잔지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싸니자를 몇 배 뻥튀기 하느냐, 이렇게 해서 지뢰효과 크기를 계산할 수 있어요. 됐죠? 이게 이제 반대 방향이 되면은 이제 부의 지뢰가 나타날 것이고요. 0이면은 이제 똑같으면은 0의 지뢰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지뢰 효과 정리하시면 되고요. 지금 75쪽에도 지뢰 효과의 크기 리을에 있죠. 리을에. 리을의 지뢰 효과의 크기를 지분 수익률에서 총 자본 수익률 빼서 계산할 수도 있고, 총 자본 수익률 빼기 이자율 해가지고 그 얼마만큼 뻥튀기 하느냐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밑에 이제 인플레이션 헤지는 이제 구매력 보호 효과를 말하는 거죠. 다음에 소득이득, 자본이득, 기대, 요거는 부동산 투자에는 늘 소득이득도 있고 자본이득도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 집을 구매를 했을 경우에는 소득이득이 있나요 없나요? 지난주 했던 수업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귀속임대료 했죠. 내가 내 집에 살 때도 주거비가 발생한다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그게 이제 기회비용 개념의 어떤 임대료가 발생한다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게 좀 어색하잖아요. 보통 주거용 부동산을 해서 이렇게 소득이 다 어색하니까 우리는 주로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서 가능총 소득, 유효총 소득, 뭐 순영업 소득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계산은 그렇게 하지만 주거용 부동산에도 이렇게 소득 이득이 발생한다고 봐야 됩니다. 부동산 투자에서는 늘 발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에 그 인플레이션 헤지는 실물 자산이라면 모두 얻을 수 있는 효과입니다. 부동산에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아니에요. 구리,
금, 석유 이런 실물 자산이라면 모두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에 넘어가시면 이제 절세 효과 있죠. 절세 효과는 뭔가 하면은 세금을 줄이는 효과죠. 자, 이거 이따 할 건데 이제 미리 조금 이제 더 살짝 언급을 해드리면, 조금 전에도 이제 가유순전후 했잖아요. 가능총소득, 그다음에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이죠. 순영업소득, 세전연금수지, 세후연금수지. 자, 이거 뭐 한다라고 하죠? 저기 주제가 뭐예요? 요거 하는 주제가 저 맨 왼쪽에 현금 수지 측정이죠. 현금 수지에 이제 초점을 맞춰보세요. 지금까지 별로 고민을 안 해보셨겠지만 현금 수지입니다. 현금 수지,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측정하는 거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가능총소득이 1억이라고 치고요. 이게 9천이라면 이게 1천만 원의 차이가 나죠. 실제로 안 들어오는 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공실이 있을 수 있고 또 방은 찾는데 불량구제 충당금 있잖아요. 실제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은 이 돈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이 투자를 할지 말지를 항상 판단을 할 때는 장밋빛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 만실이라 해도요,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어느 정도의 공실을 고려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뭔지 아시겠죠? 그런 의미의 현금 수지예요. 그렇게 만실이 계속 되다 보면은 주변에 경쟁 부동산이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느쯤에 가면은 어느 정도의 공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현실적인 거예요. 오히려 이게 그걸 감안한 현금 수지예요. 다음에 여기 뭘 빼요? 경비를 빼죠. 경비를 빼서 7천이에요. 자, 이게 이제 순영업소득이잖아요. 영업 경비까지 뺐기 때문에 야, 이거 어느 정도 번 돈이다 싶잖아요. 근데 만약에 국세청에서 여기에다가 세율을 30% 적용해가지고 당신 이만큼 벌었으니까 세율 30%에서 2,100만 원 세금 매기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예? 왜요? 자, 이 나쁘다면은 이제 얘가 뭔가가 지금 불만이란 거잖아요. 불만인 걸 이 국세청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만큼 내면 안 된다는 거를. 예? 그렇죠. 여기 이제 물론 얘기는 안 했지만 이걸 다 내 돈으로 투자를 하면은 이자는 빼지 않잖아요. 근데 이걸 총 10억을 투자를 하는데 이 중에 4억은 내 돈이고 6억은 남의 돈을 썼다면 이거 대출받은 것에 대한 이자를 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직 이자를 뺀 흔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자만큼은 내가 번 것이 아니니까 여기다가 30% 세율 매기면 이건 나한테 좀 과합니다. 이건 좀 잘못 계산됐으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다음에 지금 여기 현금 수지 측정이라 그랬죠. 자, 여기 경비를 뺄 때 여기 경비, 여기서의 경비는 현금으로 나가는 경비를 빼는 거거든요. 현금으로 나가는 경비. 그러니까 뭐 월급 주고 또 뭐 청소 용역비 주고 이런 이 현금으로 나가는 경비예요. 그런데 감가상각비라는 게 있죠. 이게 건물이 낡아지는 데 따른 거잖아요. 건물이 낡아지는 데 따른 이 감가상각비를 누구한테 주나요? 누구한테 주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걸 감안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내가 번 거는 아니거든. 왜냐하면 내 투자된 원금을 회수하는 측면이거든. 근데 현금으로 빠져나가는 것만 경비로 취급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감가상각비가 아직 안 빠졌거든. 그거는 내가 사실 번 것이 아니라 내가 투자된 원금 회수하는 거거든요. 맞나요? 그거는 내가 번 것이 아니니까 그것도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그것도 안 빠졌죠. 그런 걸 다 빼서 비용 공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안 빠진 상태예요. 됐어요? 그래서 내가 비용 공제를 하게 되면 그만큼 절세 효과,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절세 효과가 이따 해야 돼. 이거 다시 해야 돼. 예, 그런 얘기고요. 다음에 이제 그 위험 투자의 위험과 수익으로 이제 넘어가고요. 주제가 자, 위험과 수익. 자, 그 위험과 수익에서 첫 번째 주제는 뭐 별로 어렵지는 않은 거예요. 예, 위험에 대한 태도가 위험 회피형이냐 또는 추구형이냐 또는 중립형이냐. 우리는 어떤 사람을 전제로 하고요. 위험 회피형을 전제로 하죠. 이제 그 위험을 이제 보면 위험의 개념. 위험의 개념은 뭐고요? 예상치로부터 벗어날 가능성. 벗어날 가능성. 예상치로부터 이 예상치. 예상치가 뭐예요, 근데? 예, 이게 바로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 이 기대 수익률. 예상치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요. 그러니까 이제 평균치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게 이쪽도 이쪽도 평균치가 같다라고 치면은 이게 이제 예상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값들이 있잖아요. 평균치에서부터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고. 근데 평균은 이 값이에요. 근데 이것도 예상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상치가 있는데 평균은 똑같아요. 근데 예상치로부터 벗어나는 게 얘가 더 크죠? 분포가 더 크게 왔다 갔다 하죠. 이게 위험이 더 큰 거고, 이게 위험이 더 적은 거란 말이에요. 대체로 우리가 펀드 투자하면은 이 예상한 값에서 벗어나는 크기가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주식보다는. 그러니까 주식이고 이게 펀드라면. 그죠? 예금으로 가면은요. 예금은 전혀 변함이 없죠. 예상, 그게 전혀 이제 위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떨어져 있는 분포의 정도를 보고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 표준 편차 계산하는 거 문제에서 물으면은 우리는 제껴버려야 돼. 표준 편차 계산 문제는 단 한 가지 경우 제외하고 50대 50, 반반인 경우만 빼고는 제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위험이고요. 그 위험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측정은 이제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위험의 종류 하면 뭐가 있고요. 사금법인유 했죠. 사금법인유. 사업상 위험이죠. 이 사업상 위험은 부동산 사업만 있는 게 아니죠. 뭐 어떤 제조업이나 유통업을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그 시장 상황에 따라 경기가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여기에 따라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잖아요. 뭐 갑자기 뭐 어음이 부도가 난다거나 또 뭐 불이 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을 수 있죠. 이게 이제 사업상 위험이에요. 이 사업상 위험에는 시장 위험도 있고요.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위험이에요. 어떤 사업도 다 시장 위험은 있을 수 있죠. 시장 상태가 안 좋으면은 매출이 줄어들고 수익이 떨어지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사업상 위험의 가장 일반적인 게 시장 위험이고요. 다음에 운영 위험도 있어요. 운영 과정에서 뭐 사람을 구하기가 힘든다거나 아니면은 운영 과정에서 무슨 파업 같은 게 나타난다거나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이거는 부동산업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업은 다 있어요. 시장 위험, 운영 위험은. 근데 위치 위험은 어디에만 적용된다고 봐야 돼요. 부동산업의 독특한 위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동산 사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이 또 시운위 있다면 시운위.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 위험. 요거는 뭐 다른 사업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요거는 부동산에서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위험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다음에 나머지 중에서는 이 금융적 위험과 인플레 위험을 요걸 좀 더 주의하시라 그랬죠. 법적 위험이나 유동성 위험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뭐 법 개정 가능성이라든가 정부 정책 변화 가능성 이런 것들이고, 유동성 위험은 현금화 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손실 가능성. 근데 이제 금융하면 이제 자금 융통이죠. 금융하면 이제 남의 돈을 사용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지뢰 효과 있잖아요. 지뢰 효과는 남의 돈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적 위험도 남의 돈을 사용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자본으로만 사용하면은 금융적 위험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위험은 이제 인플레가 나타날 때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인데, 조금 전에 인플레 헤지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라는 거를 우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늘 이제 양면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인플레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존재해요. 이게 부동산 투자는 실물 자산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인플레가 발생할 때 내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점은 긍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이득이죠. 자본이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요. 인플레가 발생하면 그는 긍정적인데, 문제는 이제 임대료 계약을 맺을 때 고정임대료로 계약을 맺어버리면 임대료의 실질가치는 떨어질 수 있잖아요. 특히 장기 고정임대차 계약에서는 그렇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생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은 임대료 받아가지고 점점 이제 물가는 올라가는데 삶이 팍팍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면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이 위험에서는, 위험의 종류에서는 그 부정적인 면을 얘기하는 거고, 인플레 위험에서는, 인플레 해지에서는 긍정적인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됐죠. 그렇게만 하면 됐고, 인플레 위험. 그리고 이것도 인플레 위험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투자할 때 남의 돈을 사용할 때, 남의 돈 대출 받았을 때 변동금리로 대출 받으면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죠. 그것도 일종의 금리 위험이다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인플레 위험이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거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면 돼요. 이거는 오로지 남의 돈을 사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 이거는 이제 인플레 상황,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에 나타나는 위험. 자, 이러면 되고요. 다음에 위험의 관리 기법 있죠. 이 위험의 관리 기법은 이제 요약집에서는 저 뒤에 85쪽에 가 있어요. 85쪽에 가 있는데,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는 방법 있죠. 위험한 투자를 제외. 위험한 건 아예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위험한 투자 제외. 어떤 방법이 있어요? 예금에, 정기예금에만 가입한다거나, 국공채에만 투자한다거나, 이런 것들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거는 투자라고 할 수는 없죠. 수익률도 낮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고요. 위험의 전가도 있죠. 위험 전가 괜찮죠, 이거. 나한테 발생하는 걸 상대방한테 떠넘기는 거니까. 어떻게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보험도 있고요. 또, 조금 전에 장기 고정 임대차. 장기 고정 임대차의 경우에 임대료 실질 가치가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인플레에 연동시키는 거예요. 인플레 연동시켜서 임대차 계약 맺는 거죠. 이러면은 임대인한테 발생하는 위험을 임차인한테 떠넘길 수 있죠. 이것도 위험 증가예요. 또 이거는 이제 금융론에 나오는 얘기지만 변동금리도 이제 위험 증가가 되겠죠. 변동금리는 대출자에 발생하는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떠넘기는 방식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위험 증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간단간단하게 주제별로 정리해서 목록을 작성해 놓으면은 여기 살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살 붙일 것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내용을 거의 다 알게 되는 거죠. 그지 않나요? 문제는 이제 기억을 못해서 그런가요? 오늘만 기억하고. 그래도 조금 낫지 않습니까? 이게 그 5월, 6월 달 과정 지나고요. 7월, 8월 달에 점수가 쫙 올라가거든요. 사실은 지난 월요일 날 쉬면서 작년에 합격한 분들을 만났어요. 작년에 합격한 분들을 다들 하시는 말씀들이 7, 8월 달에 문제풀이 할 때 점수가 쫙 올라간다고. 10점, 10점 이렇게 꽁충꽁충.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두 달에 한번 보잖아요, 코스가. 일주일만 지나도 다 까먹는 판에 두 달이 지나면 이게 뭔 내용인지 거의 기억 안 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이것도 지난주에 했는 것들이잖아요. 그나마 복습 효과를 얻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7, 8월 달에 아침에 드리는 자료는 이 자료가 똑같이 이렇게 드리는데, 문제를 드리는데 7, 8월 달에는 전 범위를 섞어서 드려요. 전 범위를. 그러니까 예상 문제집, 문제집은 이제 진도대로 풀지만 매일 아침에 푸는 그 열 한두 문제, 열 문제 이런 정도는 감정평가도 풀었다가 투자론도 풀었다가 막 이렇게 뒤섞어 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파트를 터치하는 횟수가 더 많죠. 그리고 더 자주 그 파트를 건드려주잖아요. 더 자주 건드려주는 만큼 이렇게 더 빨리
생각이 나게 해준다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 갑자기 이거 지난주에 걸 내지 않고 저기 감정평가론 탁 물어버리면 그럼 막 자기 테이프 돌아가듯이 한참 돌아가야 저쪽에 가서 근데 이제 자꾸 터치를 하다 보면은 이제 랜덤 액세스 방식이 돼요. 언제든지 이제 어떤 파트든지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서 점수가 많이 올라가고요. 이 객관식 문제가 문제를 풀면서 개념 정리하는 게 또 있어요. 문제를 풀면서. 그래서 경우에 따라 그 대학생들 주관식 시험 있죠. 주관식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객관식 공부를 하는 것이 개념 정리에 오히려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주관식 시험을 보는데 객관식 문제 풀이를 하는 것이 이게 썰 풀기가 더 쉽다고요. 그건 제가 몰랐어요. 그걸 진작 알았으면은 제가 그 방법을 써먹었을 거예요. 제가 공부하는 책의 시중에 객관식 문제집을 사가지고 그 문제집을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관식 문제에 대한 대응이 충분히 돼요. 그게 아주 객관식 문제 풀이가 문제 풀면서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것도 많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사람들이 5월달쯤 됐는데도 그렇게 생각만큼 성과가 안 나와 보이니까 지레 그냥 스스로 그냥 발길을 끊어버려요. 그런 순간 이제 더 이상 못 올라오는 거예요. 끝까지 가면은 작년에도 끝까지 간 사람들은 거의 합격했어요. 작년에. 근데 이제 중간에 이렇게 힘들다고 좀 그만뒀던 사람들, 혼자 공부한다고 도서관에 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혼자 해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이 뭐 혼자 하면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교통 시간도 줄이고 뭐 이렇게 머릿속에는 잘 그런 게 나름대로 계획은 있겠지만 스스로 통제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굉장히 타율적인 동물이에요. 자율적인 동물이 아니에요. 특히 애들 보면 이제 남자애들이 더 그러죠. 애들 키울 때 남자애들은 반드시 통제가 들어가야 되죠. 안 그러면은 뭐 좀 느끼는 바 있어. 안 그러면은 게임하고 막 이렇게 혼자 내버려 두면 그러죠. 어떻게 동의해?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남자니까 누가 옆에서 통제를 안 하면 그죠? 다 똑같습니다. 자, 어쨌든 요거 하고요. 다음에 이제 그 보수적 예측이라는 게 있죠. 보수적 예측. 보수적 예측이라는 거는 수익은 가능한 한 낮게 잡죠. 가능한 한 낮게. 위험은 가능한 한 높게 잡는 거예요. 자, 이러면은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낮게 잡히겠죠. 그래서 요거는 기대 수익률 하향 조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대 수익률, 예상 수익률입니다. 이걸 하향 조정했어요. 근데 투자자들마다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낮게 낮추어 잡았는데도 요구 수익률보다 높으면 그때는 투자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물건이 나한테 안 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삼겹살을 좀 노릇노릇하게 구운 걸 좋아해요. 그냥 허옇게만 한번 먹어요. 여러 사람이 같이 먹을 때 노릇노릇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은 다른 사람 다 먹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같이 그냥 여유있게 좀 노릇노릇하게 잘 먹고. 그러니까 찜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꼭 찍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게 나한테 올 때까지 이제 남아있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구워요. 다 먹여놓고 이제 다 나가 떨어지면 이제 여유있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일 많이 먹어요 그렇게 먹으면. 그러지 않나요? 제가 굽는 게 속 편해요 그냥. 먹으라 그러고 그냥. 자, 어쨌든 이런 물건이 나한테 올 때까지 남아있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표현이 조금 어려워요. 이건 보수적 예측이고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해요.
자, 위험 조정률이 위험 조정률. 위험 조정률이 뭔가면은 자, 이따 할 거예요, 이것도. 요구 수익률에다가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할증률 더하기 예상 인플레이율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이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위험 할증률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요 상태를 위험 조정률이라고 그래요. 위험 할증률이 들어가 있는 상태. 그러니까 위험으로 조정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위험으로 조정돼 있는 요 놈을 뭐로 사용하겠다? 할인율로 사용하겠다. 할인율로. 자, 이 소리는 지금 현재 1,000만 원이 나가요. 1,000만 원이 나가고요. 1년 후에 1,320만 원이 들어와요. 자, 1,320만 원이 들어오는데 이걸 현재 가치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비교를 하려면은. 근데 이게 1,320만 원이 예상치, 예상치. 잘 되면 1,420이고요. 못 되면 1,220이에요. 못 돼도 1,220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걸 현재 가치로 바꾼다라고 할 때, 아니 뭐 못 나와도 1,220이에요. 예를 들어 10% 할인한다고 생각해보세요. 10% 10% 할인한다 그러면 대충 대략 잡아서 이게 한 1,180 이렇게 된다. 그죠? 예, 이 정도 잡을 수 있잖아요. 잘 되면은 1,420이고, 1,420 10% 하는 거하고, 할인하는 거하고, 1,220 10% 할인하는 거하고 더 하면은 막 이런 정도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편차가 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잡아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예, 잘 되면 1,920이고요. 예, 못 되면 720이에요. 잘못되면. 예, 확률이 반반이면은. 이것도 평균은 1,320이거든요. A의 경우이든 B의 경우이든 1,320은 똑같다고요. 근데 이거는 좀 약간 간이 떨리죠. 그러면 이거를 현재 가치로 바꿀 때 1,080이라고 하기가 좀 그렇겠죠. 예상치를 얘기할 때. 얘는 위험이 더 크잖아요. 얘는 못 나와도 1,220이니까 이렇게 현재 가치로 잡을 때 조금만 할인하는 거, 조금만. 1,320은 똑같은 1,320인데 요런 경우에는 요렇게 잡자는 거예요. 현재 가치를. 편차가 크지 않을 때는. 이럴 때는 조금 더 다운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도 한 1,050은 되더라.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2,320이 될 수도 있고 그냥 320이 될 수도 있고. 평균은 뭐예요? 1,320이지. 이거는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평균은 같은 1,320이에요. 다 ABC 다 평균은 1,320이에요. 이런 경우는 많이 할인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많이. 그냥 할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현재 가치로 바꾸면 한 900 이렇게밖에 안 된다 이렇게. 똑같이 예상되는 1,320이라도 위험이 크면은 할인을 많이 하고 위험이 작으면 할인을 적게 하겠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 위험이 큰 거는 이게 위험 할증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된 숫자로 이렇게 요거 바꿀 때 어떻게 하나요? 이게 1,320 나누기 1 플러스 0.1 또는 1,320 나누기 1 플러스 0.1 이런 식으로 좀 더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할인을 0.4 막 한 40% 할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000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주변에서 나가는 돈은 1,000인데 이런 경우에는 들어오는 돈이 1,000보다 크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할만하다. 이게 못 되면 720이긴 한데 그래도 요거 1,000보다는 크다. 평균적으로는. 됐나요? 할인을 많이 해버리면은 1,000보다 줄어드는 경우에는 투자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자는 게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할인을 많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걸 키워서 할인하겠다는 이거를. 이게 이제 개념적으로 우수하다 그래. 개념적으로 우수. 개념적으로 우수. 요거는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해요. 상향 조정. 요런 방법입니다. 자, 요게 이제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다음에 민감도 분석이 있어요.
이거는 다른 말로 감응도 분석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감응도 분석. 예, 조금 전에 썼다 지었는데 또 가유순전후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가유순전후 이거를 그 엑셀로 작업할 수 있다고요. 엑셀로 작업하면은 제일 앞에 여기는 임대료 곱하기 임대 단위수 연 500만원 곱하기 20칸 해서 1억 나오잖아요. 그럼 유효청소득 9천만원 뺄 때는 뭐 공실이나 불량부채 충당금 있죠. 자, 이런 작업을 해서 이게 세후연금수지 뭐 2500 이렇게 나오면 지금 우리가 투자자가 가장 관심이 있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네, 세금 낼 것까지 다 내고. 근데 여기 있는 숫자를 1% 딱 바꿔보는 거예요. 이게 500만 원이 아니라 5% 낮춰서 1% 낮춰서 495만 원을 딱 집어넣는 순간 여기 숫자가 바뀌겠죠. 공시료를 이렇게 저장을 다 해놓으면은 다음에 여기 공실률을 1% 딱 바꾸는 순간 이 숫자가 바뀌겠죠. 자, 이 결과치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전에 조사해 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임차인이 와서 임대료를 깎아달라 이런 말을 하면은 임대료를 깎아주면은 방은 채울 수 있는데 공실은 아닌데 임대료 깎아주는 만큼 이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럴 때는 임대료 영향이 더 큰지 공실 영향이 더 큰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미리 작업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관리 대상 변수를 정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에 오세요 뭐 이렇게 계약 안 하겠다고 하든가 아니면은 깎아주고 계약을 하든가 이걸 결정할 수 있도록 미리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민감도 분석, 감응도 분석이에요. 여기 이제 시험에는 조금 더 자주 나온 편이고요. 이게 민감도 분석만큼은 그 설명을 좀 더 살펴볼까요? 민감도 분석 86쪽에 86쪽에 민감도 분석, 감응도 분석은 민감도 분석이란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에 어느 한 투입 요소가 변동할 때 그 투자 안의 내부 수익률 또는 순현재 가치 등의 결과치 이렇게 되어 있죠. 내부 수익률 또는 순현재 가치 등의 결과치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 지금 요걸 결과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순순해 하는 거 있었죠. 순순해. 순현가법이나 수익성지수법이나 내부수익률법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화폐시간가치를 고려하는 거죠. 이 화폐시간가치를 고려하는 얘네들은 모두 다 세후소득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얘 보고 계산한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높아지면 얘네들이 다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얘가 결과치나 다름없어요. 얘네들이 결과치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게 높아야 투자 수익성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결과치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얘네들이 얼마나 변하는지 본다 이거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게 결과치가 크게 변하면 크게 변할수록 위험이 큰 거예요 적은 거예요? 위험이 큰 거예요. 민감도가 크다는 얘기는 위험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에 1번처럼 어느 한 투입 요소가 변동할 때도 가능하고요. 2번처럼 몇 가지 요소를 동시에 변동시키는 것도 가능해요. 아시겠습니까? 어느 한 투입 요소를 변동시킬 수도 있고 몇 가지 요소를 동시에 변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민감도 분석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민감도가 큰 투자 아닐수록 내부 수익률 또는 순현재 가치 등의 결과치가 변동이 심하고 더 위험한 투자 안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민감도 분석은 서로 다른 투자 안의 상대적인 위험을 측정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냥 위험을 측정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민감도가 클수록 위험이 크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도 있죠. 이건 뒤에서 또 할 건데 포트폴리오는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죠. 포트폴리오는 위험을 줄이는 방법. 자, 여기 이제 어떤 항목들을 설명할 때 설명이 길어질 때는 전체 흐름을 놓칠 우려가 있어요. 지금 어디를 하고 있었어요? 위험과 수익이 위험에서 위험 관리 기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그 내가 지금 어디를 하고 있는지를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가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좀 쉬고 이제 수익 포트폴리오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